응? 그래놓고 맨날 시간 없고, 놀 시간 없고, 맨날 뭐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숙제 많다. 형이는 그러지 않죠? 자, 그래서 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알죠?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라는 표현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오케이. 누가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게에서가 팝니까? 누가? 그가? 뭐 한다? 오케이. 선생님이 누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의미를 생각하세요. 누가 답니다. 가게에서가 팝니까? 그가 팝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판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뭐라고? He will sell. will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죠. 그럼 뭐 he will sell 하면 그가 팔 것이다지. 그가 판다는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거야. will이 들어가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가 판다는 것은 이 표현이 미래의 느낌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비동사야. 문장에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가 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비동사가 필요해. 두가 들었는지, 더즈가 들었는지 따져야 돼. 아니면 양념 뭘 뿌려야 될지 생각해야 돼. 이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가 판다라는 표현은? 1, 2, 3 중에 뭐예요? 뭐라고?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 양념. 오케이. 도대체 무슨 양념을 뿌릴래요? 여기 캔, 양념을 지금 윌하고 서희가 배운 게 윌하고 캔 이거 가지고 안 돼. 윌은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양념이고 캔은 뭐뭐 할수 있던데 여기다 캔을 넣으면 판다가 아니고 팔수 있다 될 거고 윌을 넣으면 팔 것이다가 될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세 번째 문장입니까? 그가 판다라는 표현이 그가 팔 것이다를 만들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가 팔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양념 뭘 넣을 건데요? 그가 판다라는 표현은 이거죠. 그럼 그가 판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He sells 해야 되겠죠. 이래야지 누가 다 줘. 그래서 그가 파니? 뭐라고? Does he sell? 문장 완성.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what is he sell이 아니냐? What, 왜 do he sell이 아니냐? 왜 does he sell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답은 이렇게 되네요. 그는 거기서 장난감 판다. He, 뭐라고? He sells toys there. He sells toys there.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번째 문장, does가 들어있는 문장, 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토이즈는 뜻이 뭐니까? 장난감들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뤄요? 무엇 장난감? 대어는 무슨 뜻이니까? 거기에서 란 뜻이니까 뭐 대신 왔어요? 그 가게에서 대신 왔죠. 그 가게에서 거기에서 똑같은 말이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라고 물어봤던 거고요.
계속해서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팔 것이니라는 표현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팔 것이다. 그럼 너는 팔 것이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You 그다음 뭐? Will? Bravo? 뭐? 셀이야, 셀즈야.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뭐라고? 이거야? 오케이. 셀의 뜻이 뭐야? 여기 그러면 B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요? 너 숙제 내놔, 숙제 쳐. 뭐? 당연히 가져가야지. 내가 진짜 똑같은 얘기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네. 했어, 안 했어? 숙제. 숙제 했는데도 이렇게 씁니까? 어? 준호, 너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했지, 쓰기 연습. 자, 이따가 얘기하고요. 소희. B가 필요 없는 이유는?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이 오면 된다? 뭐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응? 하다가 온다 그랬죠, 양념시 뒤에. 그럼 셀의 뜻이 뭐예요? 뭐라고? 셀의 뜻이 뭐예요? 셀의 뜻이 뭐예요? 파는 이에요? 셀아, 너 공부가 너무 안 한다. 선생님이 수업 안 했던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뭘 가지고 우리가 문장 만들고 있는지 알아, 너야? 우리가 뭘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있냐 하면은, 이거 가지고 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옛날 코로나, 뭐, 니들 학원 못 오고 있을 때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 그랬지. 이거 셀인데 뒤집어 볼까? 뭐라고 써 있는지. Sell. 네, 안녕하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뜻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하다시였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뭘 수업하고 있냐면,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대. 비동사를 쓸 거냐, 하다시를 쓸 거냐, 양념을 뿌릴 거냐. 자, 지금 연달아 나온 지금 네 문장이 한 세트인데요.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봤냐면, 똑같은 셀을 쓰는데요. 똑같은 셀이란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그는 무엇을 파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난감 판다고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팔 것이냐고 물어봐요. 그는 무엇을 파니? 라는 건 양념이 안 들어가고요. 팔 것이다, 팔 것이니 양념이 들어가야 된대. 자, 그럼 넌 여기서 무엇을 팔 것이니를 만들 때뭐 어떻게 만드냐면, 너는 팔 것이다부터 만든대요. 그 누가 나를 만들래? 그럼 너는 팔 것이다를 어떻게 만든대? You will sell 해야 된대. 그 B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에서 써놨어. 왜 여기 B를 넣으면 왜안 된대? 양념 뒤에는 하다가 오면 되는데, 셀은 이미 팔다야. 팔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누가 다를 만들어야 된대, 영어에서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묻는 문장으로 문제. 이거는 묻는 내가 필요한 문장이 아니니까 이제 묻는 문장을 만들기 시작해. 그럼 넌팔 것이니는 뭐예요? Will you sell 이고. 그럼 여기 이 문장 완성시키면 뭐가 돼요? What will you sell here가 된대요. What will you sell 선생님이 here? 계속 똑같은 거 가르치고 있어. 누가다를 누가니 만들었다가, 다시 누가다로 대답하는 거. You will sell, will you sell 하니까 물음표 붙일 수 있대. 이 영어에 우리말과 다른 규칙이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익히게 하고 있다고. 계속 뭐가 자꾸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해. 그랬더니 나는 여기서 주스를 팔 거래요. 뭐라고? I will sell juice here.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뭘 물어보냐? 이게 분명히 여기다 밑줄 풀 거야. 그렇지. 그럼 주스의 뜻이 주스니까, 그 다음 내가 뭘 물어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는지 묻죠. 그럼 주스라는 대답은 뭐랑 짝을 이뤄요? 무엇과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래요.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 이러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얘가 다시 또 앞으로 간다라. 또 보여주고 있어. What will you sell here? 그리고 난 여기서 주스를 팔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싶으면 I will not sell juice here 이러면 된대. 양념시 있을 때난 넣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will not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라고도 했어. will not을 줄여서 뭐로 쓰기도 한대요. 동영상에서 다 설명했던 거야. 선생님 다시 너한테 설명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 너는 그 종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니를 만들어 본대요.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 보자 그래 선생님이. 그래서 너는 자를 수 있다를 만들어 보자입니다. 그럼 너는 자를 수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 be가 필요한지 없는지. 자, cut의 뜻이 뭐예요? 자르다. 그러면 be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리고 뭐뭐 할수 있다니까 can, 양념 can을 뿌리면 딱 좋죠. You can cut 만들었어요. 그럼 첫 단계는 뭐야? 넌 자를 수 있니? 만들죠. 넌 자를 수 있니는 뭐예요? Can you cut? 그럼 문장 완성시키자 그러죠. 어떻게 돼요? 그렇죠. How can you cut the paper 하죠. How can you cut the paper? 이제 서희가 뭘 배우고 있는지 좀 아는 것 같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써요? 더 페이퍼 대신에 그 종이라는 말을 또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말로 생각해도. 당연히 나는 그것을 가위로 자를 수 있어. 이래죠. 그것이란 말로 그래서 바꿨을 수 있다고. 나는 그 종이를 가위로 자른다, 자를 수 있다 해도 되지만 나는 그것을 종이로 자를 수 있다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라는 게 사실 대명사라고 하는 따로 배워야 할 어려운 수업인데 선생님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돼요. 자, 선생님이 자꾸 이런 그림을 그리죠. 그림의 의도가 뭐야? 누가 다를 만든다고 하죠. 그럼 뭐였어? I can. 누가 내가 그럼 여긴 자를 수 있다를 넣으면 되네. 내가 자를 수 있다. I can. 응? I can.
모르겠어요, 도저히. 응? 여기 뭐뭐 하다라는 뜻을 말, 여기가 양념이잖아. 밀하고 캔하고 다 양념이네. 여기 뭐뭐 하다라는 뜻에 말을 넣으면 된다니까? 당연히 컷이죠. 뭐겠어요? I can cut. 그 다음. It. 그 다음. With scissors라고 써있네요. With scissors가 가위로란 뜻이래요. 그럼 나는 그것을 가위로 자를 수 있다가 뭐예요? 뭐라고요? I can cut it with scissors. It은 뭐 대신 왔고, with scissors의 뜻이 가위로란 뜻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가위로라는 말은 어떻게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뭐? 그래서 또 이게 앞으로 나간다고. How can you cut? 했더니 I can cut 이런데요. Can you cut? 그랬더니 Can you cut? 그랬더니 I can cut 이라고 대답하면 된대요.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고맙습니다.